자, 야생! 네, 안녕하세요. 까마입니다. 지금이 3월이잖아요. 요 시기를 바로 영등철이라고 합니다. 낚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기간이죠. 뭔가 잡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너무 추워서 깊은 곳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등철에 손맛을 보는 낚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 양식장 흘림낚시인데요. 흘림낚시 고수분을 만나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띠! 자,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요. 진짜 와, 경치 좋습니다. 올해 특히 제주도 쪽에 바람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낚시를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물이 잔잔합니다. 와, 좋죠? 우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와, 와, 이거 그냥 숭어 뭐 훌치기 하면 그냥 한 번에 한 마리씩 잡겠다 이거. 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야, 역시, 아. 지금 방금 제가 도착했는데 바로 잡아왔습니다. 와, 와, 역시 프로예요, 프로. 이 정도 돼야지 프로라고 하죠. 와, 사이즈 좋은 숭어가, 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랜딩해요? 뜰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려버리네. 와, 지금 막 오프닝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크, 사이즈급 숭어입니다. 이게 숭어 한 6자? 와, 숭어 밭이네, 숭어 밭.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와, 와, 숭어 진짜 크죠? 와. 아! 또 왔어. 아, 이 새끼. 거의 뭐, 제 거 팔뚝만 하죠? 오, 씨. 아! 아, 의자, 아! 여기 옆에다 그냥 킵하겠습니다. 지금 겨울 숭어가 지방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회도 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미나리 무침. 아, 미나리 무침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힘내주게. 아, 짠,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여기에 지금 4마리에다가 아까 저쪽에도 있던데? 우와, 여기 고기 보이시죠? 여기서 낚시하면 진짜 손맛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내년에 볼 수 있어. 15마리. 아, 15마리 잡으셨어요? 아니, 보통 15마리 잡으면 가버립니다. 아, 저희 혹시 오늘 몇 마리 잡으셨어요? 2마리. 얼마 안 되셨죠, 오신 지? 네. 야, 영등철에 이렇게 큰 숭어 2마리 잡는 거 쉽지 않은데. 몇 마리 잡으셨어요?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요? 와, 역시. 근데 진짜 제가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혹시 여기서 낚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6년 했습니다. 6년. 낚시 경력은? 걸어 다닐 때부터. 잡았어요? 아, 걸어 다닐 때부터 낚시를 하셨다고. 지금 낚시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쪽에서 양식장에서 물이 빠지는데, 보통 한 4시쯤 넘으면 그 양식장에서 물이 나오죠. 그때 이렇게 숭어가 많이 모이나요? 그때. 아. 거기가 숭어뿐만이 아니라, 네. 밤새, 염해돔, 농어, 시리, 방어, 그 시간대에 몰리기 시작하는. 진짜 여기 진짜 1m 간격으로, 여름에는 1m 간격으로 맞대고, 사람이 있어요. 어깨를 맞대고 낚으니까. 이야, 잡았습니다. 그냥 말하면서도 그냥 대충 하면 대충 잡혀요. 와, 대박. 제가 영상 올리면 아마 생활의 달인에서 올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뻥이에요. 안 올 거예요. 잡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시는 거예요? 아, 손맛 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숭어가 너무 커가지고 잡아 올리지를 못하는 거. 요거 올리면 생활이 달인에서. 와, 지금 저쪽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 좋은가 봐요. 와, 이렇게 랜딩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딱 도와주시면서 다 이제 되게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진짜 친구처럼 안 싸우시고 잘 하시거든요. 우와,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줄 감은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우와, 크다. 오, 빠졌다, 빠졌어. 옆구리, 옆구리. 낚시가 떨어. 낚시대, 낚시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옆구리. 와! 아니, 아니, 됐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형님, 들을 수가 없어, 커가지고. 잡아, 잡아. 야. 어이, 갔다! 가버렸다! 잘려버렸어, 목줄이. 목줄이 잘렸어. 야, 너무 커가지고. 너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늘 뜰채 안 갖고 왔나? 안 가져왔지. 아니, 생활의 달인 이렇게 얘기만 하면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와, 보셨죠? 사이즈 대박입니다. 와, 저렇게 큰 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쪽에 보면 양식장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물이 나올 때 저기 보시면 저 보이시죠? 이거 다 숭어떼입니다. 숭어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 지난번에 투망 던져보고 싶어서 던졌다가 투망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 잡으셨어요? 와, 이거 대사를 칠 수가 없어요. 또 잡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5분, 10분 막 그거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나와. 올라오고 있어요. 와, 저기 보이시죠?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어어어어. 이게 물이 또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이게 고기를 잡을 때 잘 안 올라와요. 이게 저항이 되게 심해요. 이게 숭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참숭어. 자, 낚시해봐. 얘 던지면 지가 무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물어요. 진짜 안 물어. 와. 운다니까 오늘은. 아, 제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100% 100%. 오늘 100%라고요? 한번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안 가르쳐줄게 이제. 여 물 가운데로 와야 돼 이게. 여기 물. 와. 그럼 물을 타잖아 이게. 네네네. 이게 밑밥 동주. 아이고 물 나다 말았다. 아, 그 느낌 모르겠던데. 딱 걸리잖아. 이 딱 걸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렇게 쭉 여기 물 타고 저 숭어 있는 데까지 살살. 아, 또 빠졌어요. 옆에 조선님 또 빠졌습니다. 이게 딱 물 때 딱 쳐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 어? 아, 빠진 거구나. 여기에서 수돕이야? 여기 쓰는 거 하나 수돕. 네네. 물었는데? 어, 물었다. 어, 아, 빠졌다. 예, 떨어졌잖아. 예. 아, 너무 크게 끼지 말고. 한 입 크기로. 머리는 무조건 잘라버려. 머리 잘라버려. 몸통만 요렇게 끼면 되죠. 네, 또 흘리겠습니다, 저는. 아, 빠졌다. 빠졌어? 예, 네, 빠졌어요, 빠졌어요. 저도 봤는데 쭉 끌고 가는 거. 예, 네, 걸렸다가 빠졌잖아. 아, 비닐 비바. 아, 아깝다. 여기서 혹시 최고 큰 거 잡은 거는 얼마나 거 잡으셨어요? 780 넘는 것도 잡았다니. 어. 형이 물었다. 아, 싸우고 있어요. 아. 아,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또? 과연 이번엔 랜딩 성공할지? 자, 지금 뜰채가 없어서 랜딩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어, 됐다. 근데 6마리네. 야, 진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여기 조사님은 하나, 둘, 셋, 네 분, 다섯 분. 저 건너편, 여름 되면 여기 한 50명 정도 깔려요, 여기 갯바위에.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몇 번 치이고, 아, 여기 오기 힘들겠다 싶어서. 어, 또 잡으셨다. 와. 와, 낚싯대 휘는 거 보세요. 와. 우와, 이쪽으로. 우와. 대풍 사고. 어이구, 어이구. 와, 다행이다. 여기서 떨어져 다행이다. 큰일 났다. 대역지인데 벌써. 실을 감아갖고. 실을 감아요, 여기다? 어. 휴지, 그, 티슈 있잖아. 네. 티슈 갖고도 하고. 아, 이거 왜 실을 감는 거예요? 이거 이까. 네? 미끼야, 미끼. 아, 미끼? 네. 약간을 잘라갖고, 거기다 감아갖고, 실로 딱 감아갖고 그러면은. 아, 그래도 물어요? 응, 잘 물어. 대게돔도 무는데 뭐. 실만 감았는데 고기가 문다고? 대박인데? 어, 또 잡으셨습니다, 또. 와, 또 랜딩하는 것도 제가 또 야무지게 또. 어? 나갔어요? 아, 빠져버렸어요. 뜰채만 있었으면 여기 한 지금 한 20마리, 30마리 있었겠다. 자, 아까 다 터져버려가지고, 어, 근데 또 잡으셨어요. 아, 또 잡으셨습니다. 제가 거는 것만 한 3마리인가 4마리 봤는데 벌써 5마리째예요. 와, 그 실 감아가지고 잡으신 거예요? 이거? 응? 실? 응. 아, 이게 실이에요? 응. 와, 대박. 저, 뭐, 예, 쌀포대치. 여기에 지금 잡혀서 나온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새우 달아요? 새우, 니꺼, 네 응, 안 해도 되고. 아, 새우 안 달아도 되고, 네. 새우 달기도 하고. 네. 요렇게 실을 감아가지고 하는데도 낚시가 된다고 해요. 와,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와, 신기하다. 딱 낚시 한 시간만 딱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미나리에다가 또 이제 싹 묻혀서 드시고, 그러시려고. 그게 생각이야. 너무 높다네요.
다 동네에서 다 준다. 그렇죠. 네. 그런 줄 알고 제가 왔어요. 저 얻어가려고. 고양이 밥 주고. 고양이 밥 주는 거 알고 제가 딱 왔죠. 콩고물 얻어가려고. 오늘은 요거 잡은 거 요걸로 회도 쳐서 저희 손님도 좀 드리고 큰 거랑 작은 거 한 마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아, 또 잡으셨어요 또. 와 대박. 어 나도 실로 해야 되겠다. 내일 또 나와. 내일이요? 응. 아 공사해야 돼가지고. 아 재밌다.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엄청 큽니다. 간만에 본 큰 사이즈의 물고기인데요. 요거 손질해서 오늘 브루스리랑 작가님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같이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질 고! 자 숭어 손질. 잡아온 숭어를 탁! 등 지느러미 샥샥샥 잘라주고 꼬리 잘라주고 촥! 배쪽 샥! 꼬리를 싹! 칼을 눕혀서 살근살근 짜라란 퍼펙트! 물기를 쫙! 관절을 잘라주고 해골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끝! 손님 갖다 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뭐예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회 떠왔으니까 먹어보시죠. 레고 디! 뭐예요 이거? 이하면 뭐. 네 채널 안 먹으면. 자 드디어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숭어회인데 참숭어예요. 지금 숭어가 지금 완전히 제철입니다. 자 진짜 이런 거 못해. 자 한번 드셔보시죠. 오! 뱅에도 아니야 뱅에도. 자 빨리. 아, 아 저는 막 먹으면서 오바오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와! 오, 너무 맛있어. 역시 틀리다. 와! 막 살이 쫀득쫀득하고 막 아삭아삭하고 나이 무슨 와 생각인 줄 알았어요. 막 아삭아삭. 얼마 좋아하는지. 우와! 미쳤다. 뱅에도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다. 아 뭐 둘이 완전 꽁트 죽이는데. 수고하세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Peace out. Peace out.